도발해보겠습니다. 팔로우. 티타남입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바로 캐리비안 베이. 티타남들이 라이프가드를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대결들을 신청할 거예요. 자, 이제 라이프가드를 찾아다니면서 온갖 대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라이프가드와 숨참기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라이프가드가 있습니다. 따뚱. 자, 이제 티타남과 라이프가드의 숨참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힘드세요. Ready, go! 숨잡기 자신 있나? 이번 대결은 라이프가드의 승리! 자, 이제 딱밤 벌칙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프가드 도장깨기 대결 한번 더 진행해볼까요?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제 뒤에 몸 좋은 라이프가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도발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Follow me, follow me. 오! 라이프가드 몸 좋은데요? 시험 좀 해요. 왜 반등이 없는데요? 맞네. 쪼른 것 같아요, 손. 쪼른 것 같아요. 쪼른 것 같아요, 저한테. 쪼른 것 같은데. 어, 쪼른 것 같은데?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아이씨! 다시는 캐리비안 베이의 라이프가드를 무시하지 마라, 알겠냐, 티타남.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유스풀입니다. 유스풀 뭐 하는 데죠? 유스풀에 물이 흘러서 손님들이 반대로 가기 힘든 그런 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무슨 대결을 할 거냐면요, 수중 달리기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나님께서 댓글로 미션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룰은 약 10m의 유수풀을 거꾸로 달리는 경기입니다. Ready, go! 오! 라이프가드가 한 발의 차이로 승리!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아니요. 제 몸을 먼저 쳤어요. 아우, 최고로 세게 때렸어요, 최고로. 아! 진짜 세게 때렸어요, 딱 봐. 마지막 대결은 캐리비안 베이 지금 겨울 시즌의 끝판대장 슬라이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가드 최고의 경치 매니저 매니저님과 함께 슬라이드 대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누가 더 뚱뚱해서 누가 더 빨리 내려오는지 그 대결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출발을 저희 매니저님께서 먼저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출발! 예! 라이프가드하고 슬라이드 대결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왜 이긴지 아시죠? 제가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무거울수록 빠른 거 아시죠? 제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매니저님의
이만은 제가 빼꼼으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면 되나요? 네. 아, 제가 형이에요. 때릴게요. 하나, 둘, 셋, 얍! 어. 자, 여기까지 대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독 부탁드릴게요. 마무리합니다. 안녕. 티타나 오늘 라이프가드 대결 다 해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진짜 아쉽게 3대1로 졌대요. 아쉽게 3대1로 졌대요. 별로 아쉽진 않은데. 티타나 오늘 대결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대결과 더 재미있는 미션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